하나만 되세요. 하나만 되죠. 저희가 제안하는 교육 입법 과제와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 지역 단체와 함께하는 교육 현안, 교육 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실 것을 협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권 및 정치적 기본권이 지금 제약되어 있는데요. 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협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그리고 공익제보자 신고법을 이어서 개정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갑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유승입니다. 공생과 상생,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시민단체 간의 연대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중연합당의 박철우 후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단순히 선거 때 우리 시민사회단체 분들 혹은 이 회원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저희가 원하는 바고 저희가 만들어갈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제들이 성북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합시다. 성북구가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만들고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이 모범을 전국으로 전파하고 서울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호 4번 정의당 박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후보의 한 사람으로 여기 초청되어 왔지만, 현재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교육상상의 한때 그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 또 현재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매우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사진 그림이 안 나왔는데 그래야죠.